그 다음에 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여기가 관리하고 무효. 사유하고 절차 외우시면 됩니다. 절차가 예고 통지에 있다. 관료유 통지하고 관료한다. 관료유 통지에 대응해서는 선생님 잘못 보셨습니다. 소명한다. 아니면 선생님 잘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빠꾸 놔주세요. 제가 다시 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두시죠. 월말 모의고사에서 언젠가 연습할 겁니다. 일반적 반려할 때에는 반려유 통지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 후 반려합니다. 기간 안에 반려 못해요. 기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그게 예고통지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근데 얘는 기간 내에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얘하고 이거 대비하세요. 여기는 오정명령하고 이거에 대응해서 선생님 잘못 보셨는데요. 의견을 내거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유. 여기 3조 2랑 6조 방식 수수료 이렇게 외우시고 3조 1항에 방금 했던 건 미성년자, 피안정, 피성년이 법정 대리인 없으신 경우 그 다음에 6조가 출처투 신청구 불복, 특별인장 필요한 경우 수수료 미납, 기타 방식이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강의나 주문특강에서 외우라는 거 몇 개만 외우라 그랬었죠. 그렇게. 그 다음에 오늘 반려사유 중요한 것들 외웁시다. 이거 내가 기본서에 넣어놨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1번 서류 반려, 서 넘어가고 2번 주요 반려사유, 방가로 1번 거기 성명 옆에 고객번호 그 옆에 주소. 다른 말로 주소 또는 고객번호 안 쓰면 반려. 방가로 2번 넘어가고 방가로 3번 명세서 그 옆에 발명의 설명 미기재 반려. 다른 식으로 청구범위 미기재는 반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임시명세서 출원이라고 합니다. 방가로 4번 이거 외웁시다. 이거 시험지 나올 때 됐어. 이게 임시명세서 출원하고 외국어 출원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출원이 그냥 출원이 있고 분할 출원이 있고 변경 출원이 있고 분리 출원이 있고 정당 권리자 출원이 있습니다. 이게 출원의 종류예요. 일반 출원, 분할 출원, 변경 출원, 분리 출원, 정당 권리자 출원. 이거 일반 출원은 우선 1년 2개월, 제3자 심사청구 통과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정식 명세서 번역문, 정식 명세서 내거나 번역문 냈어야 되죠. 1년 2개월, 3개월. 그 다음에 분할 변경은 1년 2개월, 3개월 플러스 30일 더 줬었어. 분할 출원 날부터, 변경 출원 날부터. 이거. 아직 주문특강 안 나가서 모를 수는 있는데. 외우세요. 어차피 주문특강 하면서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분리 출원은 임시명세서로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로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내에 우선 1년 2개월, 3개월 중 빠른 날이 남았을 때는 임시명세서 할 수 있는데 그걸 경과하면 반려. 그러니까 이게 없어. 플러스 30일 같은 게. 여기는 규정이 없어. 정당 권리자는 실무에서 쓰질 않다 보니까 저 규정 있어야 될 건데 왜 없지? 이런 거 생각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거 넘어갔어요. 그냥. 없네 하고 이렇게. 요거. 출원을 임시명세서라는 경우, 분할 출원은 임시명세서라는 경우, 변경 출원은 임시명세서라는 경우, 분리 출원은 임시명세서라는 경우, 정당 권리자는 임시명세서라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반려사유하다 이거 나왔죠? 이거. 이거 불관대 무시하고 했어. 반려. 분리 출원서 반려한다고. 그 다음에 이거 1년 2개월 3개월 지났는데 여기 플러스 30일 안 줍니다. 근데 임시명세서 했어. 정당 권리자 출원서 반려. 반려. 그래. 방가로 5번 외국어 또는 임시명세서 분리출원 반려.
그 다음에 이거 더하죠. 이걸 이제 외우세요. 무조건 내년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분리출원은 이거 못해. 그게 외국어 임시명사서 못하고 분리출원을 기초로 재분할, 재변경, 재분리 못해요. 분리출원 한 거 갖다가 또 분할 못한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반려사유에 빠져있는데, 아니 반려사유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번호에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 얘는 재심사 못해. 못하는 라인들. 이거 쌩깐다? 다 반려. 방관 5번, 분리출원을 기초로 분할, 분리, 변경 또에 그 분할출원서, 그 분리출원서, 그 변경출원서 다 반려.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는 저기 있어요. 방가로 11번, 그 명세서 도면 보정 없이 재심사 청구하거나 67조의 2의 1항 단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분리출원 못한다 써있거든. 그 다음 방가로 6번, 제외자가 특허권리는 의하지 않고, 이거 방금 했다. 반려. 방가로 7번은 너무 당연한 것을 넘어가고, 방가로 8번도 넘어가고, 방가로 9번, 청구범위 미기재 심사청구서, 방가로 10번, 청구범위 미기재 조용계 신청서. 이거지. 이거는 외부어 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제한. 얘는 분리출원 제한. 이거 저기 저 조문특강에서 할 거예요. 아, 그때도 똑같이 할 건데, 얘 보금 변신조. 미리 외워두시죠. 얘는 신조. 고가 보정, 분이 분할 출원, 변이 변경 출원, 심의, 이게 출원인 심사청구가 있고 제3자 심사청구가 있는데, 출원인 심사청구할 때, 그냥 조의공개 신청. 이것들은 번역문 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번역문 안 내면 못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출원이 심사 청구하는 경우하고 조용계 신청, 청구범위 내야지만, 정식명세서 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안 낸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그거야. 방금 했던 게 청구범위 미기재, 이게 임시명세서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임시명세서 상태에서는 방가로 9번 심사 청구 못하고 방가로 10번 조용계 신청 못해요. 이거 다 반려사유. 그 다음에 방가로 12번 41조 5항, 이게 보정, 52조 1항 단서, 이게 분할, 밑에 53조 1항 2호 변경, 59조 2항 2호 이게 심사청구, 64조 2항 이게 조용계 신청서. 여기가 보분 변신조야. 외국어 출원은 번역문 안 냈으면 보분 변신조 못합니다. 다 반려. 방가로 10번, 13번 중복서류. 중복서류가 이거예요. 아까 반려 요청하면 즉시 반려해야 된다고 했었죠. 반려 사유가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없고요. 새로 다시 내야 됩니다. 근데 반려 요청 안 하고 새로 다시 내면 중복 서류가 돼. 중복 서류는 또 반려되거든. 그러니까 앞에 거 빨리 즉시 반려시키라 이거. 주요 반려 사유 정리 한번 했습니다. 슬슬 외우시고 조문특강 가면 또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반려 사유들이 많은데 시험도 절대 안 나옵니다. 점 있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만 쪽지 시험에서는 노파심에 추가적인 것들을 더 빈칸 뚫어놨었습니다. 기본 강의 쪽지 시험에서는. 근데 얘네들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려 절차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저기 반려 이유를 적은 서면을 송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명서를, 반려받고자 하는 반려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가로 3번, 반려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서류 반려. 그 다음에 밑에 줄, 소명 기간이 종료된 후 반려. 이렇게 구분하시고, 즉시 반려, 기간 지나고 반려.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얘는 반려 이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빠꾸 놔달라고 요청할 때, 그걸 반환 신청입니다. 반환 신청이라는 게 존재한다만 놔두시면 됩니다. 가로 4번, 두 번째 줄,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반환 신청이란 절차가 존재한다만. 반려의 효과 및 불복, 그 괄호 2번. 반려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이거 우리 기본 강의 파트 7에서 했었던 건데, 이게
특허법이 어려운 게 각 처분마다 이건 저기로 가고 이건 저기로 가고 이건 저기로 가고 불복하는 데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외워야 되거든. 일반적인 행정처분 예컨대 지금한 반려 아니면 무효 아니면 이거 제 선배님이 하는 거 봤다고 했었죠. 발명자 정정 거부. 발명자 정정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거. 이 라인들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심판가도 되고 소송가도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거저 결정하고 보전각하 결정. 이거는 일반 행정심판, 행정소송 못 가. 무조건 거불심 가야 돼. 특허심판원 와야 돼요. 이거 특허심판원. 그 다음에 특허 취소 관련된 거, 심판 관련된 거, 얘네들의 결정 또는 심결. 이건 아무 보험이 무조건 특허법원 가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죠.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 이건 특허법원. 그 다음에 이거 조문특강에서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아예 불복 못하는 것들.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시험지 나와. 어디도 못 가는 애들. 그 다음에 저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대가. 강제실시권 대가 기억나세요? 강제실시권 여부는 107조에 따른 강제실시권 여기로 불복, 138조에 따른 강제실시권 여기로 불복인데 대가는 따로 가야 돼. 민사로. 대가 따로 불복. 이거 조문특강에서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디다가 후속적으로 불복하는지. 이게 사건이 전문성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불복하는 기간들이 다르게 된 복잡한 사정이 있다. 근데 반려처분은 일반적인 거여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한다. 관련 문제는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무효. 의의치지 한번 읽어보시고 무효사유 외우세요. 3조 1항 6조 방식 수수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절차. 두 번째 줄, 무효사유 적은 서면을 송부해야 된다. 괄호 2번, 반박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견서,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정서. 괄호 3번, 두 번째 줄,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무효로 될 수 있다. 절차 무효의 효과 및 규제. 그 반괄호 2번, 이거 오랜만에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됐네요. 심사 청구를 내지 않아서 보정명령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 심사 청구를 내지 않으면 심사 청구 절차가 아닌 명사서 보내주셔 모르는,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오랜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는데 출원할 때 청구항이 1항, 2항 두 개였어요. 이 상태에서 심사 청구합니다. 제3자. 그럼 심사청구할 당시 청구항 수에 따라서 심사청구를 내거든요. 심사청구는 청구항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김원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심사청구료 두 개 청구한 것만 내면 됩니다. 만약에 한 개 청구한 것만 내거나 안 내면 이 심사청구 절차가 무효될 수 있어. 근데 두 개 것만 내면 괜찮아. 넘어가. 나중에 명도 보정하면서 청구항을 추가해요. 그럼 추가된 청구항에 대해서 추가 심사청구를 내야 됩니다. 이 추가 심사청구를 미납하면 심사청구료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심사청구 절차가 무효되는 게 아니고 보정 절차가 무효된다. 이거. 원래는 그 돈을 안 내면 그 절차가 무효되어야 되는데 여긴 심사청구를 안 내는데 보정 절차가 무효되는 희한한 상황.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게 됐지. 제3자가 심사청구한 후 출원인이 보정을 통해서 청구항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면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이 내야 되고 이거 안 내면 보정 절차가 무효될 수 있다. 방금 밑줄 친 게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내용 외야 쑥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표 외우세요. 그 다음에 기간. 기간은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계산은 일계산, 월계산, 연계산이 있는데 연계산 너무 쉽습니다. 그냥 연만 더하세요. 일계산 손가락으로 세세요. 월계산만 연습 좀 하시면 돼. 일단 기간 계산할 때 점 있고 무조건 첫날 빼세요. 첫날 포함하는 문제는 절대 출제 못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긴 있는데 버리세요. 점 있고 무조건 첫날 빼. 스텝 1. 첫날 제외. 스텝 2. 해당 월 더합니다. 스텝 3. 그거의 전날로 가고요. 스텝 4. 전날이 없거나 아니면 전날이 공휴일이야. 그러면 없으면은 그 월의 마지막 날. 공휴일이면은 다음 날. 연습을 해보면 1월 29일부터 한 달을 계산해보면 스텝 1, 점 있고 처음 첫날 무조건 뺍니다. 29일 빼라고. 1월 30일. 스텝 2, 거기다 2 더해, 1 더해요. 2월 30일. 스텝 3, 그거의 전날로 갑니다. 2월 29일. 근데 29일이 없어. 그럼 2월의 마지막 날, 28일. 근데 만약에 이게 공휴일이야. 그러면 다음 날, 3월 2일. 이렇게. 다만, 이 라인은 절차에 관한 기간만 해당. 절차가 아닌 기간이 뭐가 있냐?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절차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차라는 것은 서면 제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속기간은 서면 제출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존속기간은 말일이 공휴일도 그날로 끝나는 거고, 절차를 반대에 필요한 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말미암다. 그럼 뭐 이제 시험 문제 뭐 심심하면 나와. 이거 월말 모의고사에서 한두 번 연습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마지막 날인 거고, 요거는 공휴일. 지금 문제를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출제해 본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껴 있는 거. 계산은 그렇게. 이따가 내용 요약에 제가 심사 기준 예제 문제도 넣어놨습니다.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절, 기간의 변경. 여기는 저거 하는 거예요. 여기도 투 스펙트럼화 해놨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듯이. 법정 기간과 지정 기간 나누고요. 여기 사유는 거부심 청구 기간만 됩니다. 나머지 법정 기간은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제한 없어요. 다 돼. 네, 연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고요. 1회 30일인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추가로 더할 수 있다. 이게 실무에서는 제네전 1회 30일, 제회전 1회 60일 이렇게 준다고 했었죠. 그거. 여기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제3자 불이익. 제3자 불이익을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 이게 절차 지연이 너무 늦어지지 않을 정도. 막 하거든요. 심사관님에 따라서. 이해관계인 불이익 고려해서 알아서. 투 스펙트럼을 한 거는 이건 민감한 기간이어서 연장도 딱 정해져 있고 이건 덜 민감한 거여서 연장도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거라고 했어. 스펙트럼을 이유는. 그 다음에 단추. 여기 불가, 여기 온리 청구에 의해서만. 이거 여기 다 이게 저거밖에 안 돼. 기간의 연장 1번. 법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1번. 특허법상 기간 넘어가고 2번. 법정기간 연장 첫 번째 줄,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옆에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밑에 줄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경우는 밑에 줄 횟수나 기간 추가로 연장. 다음 페이지. 지정기간 연장 단축. 두 번째 줄 청구에 따라 옆에 직권으로 청구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하거나 옆에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밑에 줄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결정. 기일은 안,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3번 기간의 경과, 절차의 추후 보완. 이거 이제 외우시면 돼. 사유, 가능한 기간. 이것도 뭐라고 하지? 이것도 기간. 대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유는 이거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7조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정당 사유로 바꿨어요. 이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했더니 그럼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진짜로 별로 없거든요. 추후 보완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아무도 못하니까. 사유를 완화해줬습니다. 정당 사유는 제가 기본서에 넣어놨는데 특허청 계좌번호가 11335인데 내가 2335에다가 돈을 이체해버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나 돈 냈는데 왜 나 기간 못 지켰다는 거야? 돈 안 들어왔는데? 이런 거. 계좌 이체 실수. 뭐 이런 게 정당 사유거든요. 근데 얘만 정당 사유로 개정하지 않고 남겨놓은 건데 의도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수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 17조가 거부심 재심. 나머지가 심사청구, 재임사청구, 특허료. 그 다음에 이거 다 법정기관이고 유일하게 지정기관 하나. 그 보정명령. 기간은 2개월, 1년. 사유 소멸로부터 2개월. 그 다음에 사유 소멸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점이 불확정적일 때는 제척기간 둔다고 그랬었죠. 만료부터 1년. 2개월, 1년. 참고로 이거 조문특강이나 월말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 국법에서는 14일 1년이었습니다. 14일 나오면 튼짐을 쳐내렸어요. 국법입니다. 2개월, 1년. 추후 보완. 첫 번째 줄. 정당 사유 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7조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밑에 줄 사유 소멸부터 2개월 밑에 줄 만료부터 1년 반가로 입원 가능한 절차 가본 법정기간 거부심 청구기간 재심 청구기간 이게 17조 심사 청구기간 재심사 청구기간 67조의 3 특허료 이게 81조의 3 나번 지정기간 보정기간 이게 16조 이하 그 다음에 과로 이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대리인 정당 사유 완화해서 읽어보세요. 4절 기간의 정지. 이것도 이제 좋은 특강에서 외울 건데 실판 다 썼네요 벌써. 여기다 할까요? 중단, 사유하고 사유, 수개할 자, 절차.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사유가 아까 본인의 사능합수,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사상, 그리고 대표자의 사상, 그 다음에 파상강제인 등의 사상. 사능합수, 사상, 사상, 사상. 저게 본인이 없어진 경우예요. 법정 대리인은 준 본인이라고 했었죠? 본인들이 없어진 경우. 난 판사 한관제인은 대리인이지만 본인 취급하거든요, 민법에서. 본인, 법정 대리인, 얘가 대표자, 대표자도 본인이잖아? 그 다음에 파상 한관제. 본인들이 없어진 경우. 수계할 자, 여기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없어지면 능력 회복한 본인 또는 새로운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여기 대표자 없어지면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자 대표 그리고 파상관제 없으면
새로운 해. 새로운 아니면 각자 새로운 해.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사망은 상속인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에 따라 소멸은 그 합병 후 법인 그 다음에 여기 능력상실 여기 법정대리인 사상 죄송합니다. 이게 능력회복한 본인 또는 새로운 법정대리인 이게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탁자는 아 이게 필기 뒤져버려졌네. 새로운.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기억나서 새로운. 새로운 수탁자.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 새로운. 그 다음에 절차는 수계 신청 후 결정. 수계명령 또는 수계명령 요청 후 수계간주 이렇게 수계인이 수계신청한 경우 수계인이 수계신청 안하면 명령하거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면 지정기간 주고 알리고 지정기간 내에 수계신청 없으면 수계간주에서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절차 3개 4절 기간의 정지, 절차의 정지 읽어보시면 되고 절차의 중단, 1번 절차의 중단, 반가로 2번 당사자 사망의 사안, 그 다음에 절차 능력 상실의 능, 그 다음에 합병의 합, 그 다음에 그 5번이거든요. 수탁자 종류의 수, 이게 사능 합수. 그리고 4번 법정들의 사망 상실. 이거 사상. 그 다음에 6번 대표자 사망상실. 7번 파상관제인 사망상실. 그러니까 사능합수 이게 법정대리인 사망상실 대표자 사망상실 파상관제인 사망상실 그렇게 사능합수 사상. 그리고 수계인은 수계인 가기 전에 가로 3번 다만 첫 번째 줄 끝에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는 밑에 줄 중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했습니다. 사능합수 사상 거기 사능소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상으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사능합수 사상은 임의 대리권 불소멸. 2번 중단된 절차 수계 반가로 2번 당사자 사망한 경우는 첫 번째 줄 상속인 그 재산관리인 속행할 자 이거 상속인 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줄 상속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수계 불가 이거 잡아놓고 단순 민법 문제입니다만 가끔 특허법에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밑에 줄 합병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 밑에 줄 합병 후 존속법인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그 밑에 줄 새로운 수탁자 옆에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자 대표 각 당사자 그 밑에 줄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이 새로운 3번 수계 신청 반가로 3번은 밑줄 좀 알아두시죠. 수계 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린다. 특허 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가 중단되면 상대방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수계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수계 신청하면 곧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려줘요. 야, 수계 신청 들어왔으니까 조만간 결정되면 시작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수계 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려준다.
만약에 숙인 신청이 계속 없다. 그럼 상대방이 숙인 명령 요청할 수도 있고요. 뭐해 아직도 신청 안 했다는 건가? 나한테 안 알려주고 있으면 이렇게. 뭐. 이런 걸 통지 규정이라고 하는데 통지들이 우리 따끈따끈하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기본 강의 막판에 파트 7에서 심판이나 취소 신청 오면 누군가한테 통지해주고 이런 통지해주는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저분한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통지 애들로 좋은 뜻에서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통지해주는 것도. 그 다음에 4번 숙의 명령 요청. 방가로 1번 숙의 신청이 없을 경우 밑에 숙의를 명한다. 옆에 상대방이 존재하는 절차였다면 숙의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단가로 2번 숙의 명령 기간 내 숙의가 없는 경우는 다음날에 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번 숙의 간주되면 각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다. 야야야 이제 숙의 됐어. 다 니들 시작해야 돼. 통지. 여기까지가 중단. 그 다음에 중지. 가로 1번 목차 자체를 밑줄 치세요. 직무 수행 불가. 가로 2번 부정기관 장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가로 1번 직무 수행 불가에서 반가로 1번 그 두 번째 줄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 그 중지 앞에 당연 중지거든요. 이거는 중단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부정기관 장애. 요거는요 반가로 1번 세 번째 줄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건 중지 명령이 있어야지만 중지합니다. 이게 당연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 2번 중지 결정을 취소해서 다시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멈췄던 걸 다시 시작한다면 속행이라고 해요. 중단된 거는 숙의 결정하고 속행을 하고요. 중지된 건 중지 취소하고 속행을 합니다. 3번 통지. 두 번째 줄 중지하거나 중지된 절차를 속행할 때에는 밑에 줄 당사에게 통지해준다. 다 알려준다. 야야 이제 중지해라. 시작한다. 효과. 방가로 1번 정지 후 속행 시 두 번째 줄 처음부터 모든 기간 진행. 그다음 방가로 2번 정지 범위. 첫 번째 줄 2인 이상이 함께 진행하는 절차에서 그중 1인에게 중단 중지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효력 발생한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심판에서 당사자의 여러 명일 때 한 명만 중단 중지 원인이 있으면 다 멈추고요. 참가인이 중단 중지 없으면 다 멈추고요. 그래서 당사 참가인 중 아무나 중단 중지 없으면 다 멈춘다. 이렇게 네, 외우시면 방가로 3번 위반 시 취급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관련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관련 문제에 각종 중지 애들이 있는데 뒤에서 또 할 거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 요약 쑥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외울 것들 이제 나옵니다. 그게 저 쭉 넘어가면 그 뭐 최종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기간 연장일이 월 또는 연의 초일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서 네모 박스인데 이게 심사 기준 예시고요. 가볍게 풀어보시고 다만 여기에 기간 연장했을 때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기간 연장은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연장하지 말고 연장 전까지만 샘플 문제 풀어보세요. 이런 실무 스타일은 무조건 심사 기준으로 문제 출제하십니다. 교수님께서 창의적인 문제 냈다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 그대로 베낍니다. 심사 기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기간에 구분해서 법정 기간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나중에 최종 정리 강의에서 다시 외웠는지 점검할 겁니다. 12월이나 11월쯤에 최종 정리 할 건데 얘네가 지금 여기 기본서에도 있고 서버집에도 또 있어요. 이것을 뭐 조문 노트에다가 아예 오히려 붙여도 되는 거죠. 기간 틀린 지문 내는 거는 매년 한두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제가 지금 IPAT 지식재산 인증시험 그거 검수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내더라고요. 기간 틀리게 하는 거 30일짜리를 한 달로 하거나 깔깔깔깔로 여기 쓰여야죠. 법정기간 예시 그 다음에 지정기간은 뭐 외울 게 필요 없는 거고 연장 아까 컨셉 잡아드렸었고요. 단축 부가기간이라는 것은 나중에 특허보건 소재기할 때 하는 건데 그때 가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 절차의 정지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쭉 계속 넘어가면 표 있습니다. 표 외우세요. 특히나 이제는 중단 사유, 임의대위권 불소멸 사유, 사능압수 사상 사상 사상, 그 다음에 사능압수 사상 그것도 주문자 따서까지도 외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프린트가 오늘 진도 범위인데 벌써 끝났네요. 그래서 잠깐만 지금 쉬었다가 이거 다 하고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책이 나왔을 거고 그럼 그때부터 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필기를 또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필기한 거를 나중에 책에다 또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가 이건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필기 부탁드립니다.